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인간이 1년 동안 잡아먹는 동물 탑 10!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0위 낙타 약 170만 마리. 낙타를 먹는다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. 나라마다 이렇게 틀리겠죠. 네, 그, 다른데 굉장히 놀랍네요.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. 9위 물소 약 2,400만 마리. 물소라고 하니까 좀 약간 네. 다른 동물 같지만 네. 소죠, 그러니까. 아, 그런가? 그래서. 아, 그러네요. 소죠, 소. 우리가 뭐 소고기 먹듯이 물소도 그냥 소일 뿐이죠. 그러네.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 강가에서 그게 건너는 물소예요. 그 물소와 블랙야크 같은 거. 8위 소 약 2억 9,300 마리.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소고기가 네. 맛있긴 맛있죠. 근데 뭔가 이렇게 말하기 잔인해요. 뭔가 맞아요. 7위 염소 약 3억 9,800만 마리. 염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약간 놀라워요, 저는. 6위 양 약 5억 1,800만 마리. 양고기는 맞아, 외국에서 많이들 먹잖아요. 많이 먹죠. 한국에서도 요즘에 좀 많이 먹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5위 칠면조 약 6억 3,300만 마리.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 크리스마스! 그렇죠. 맞아. 아빠들이 오븐에다가 놓고 뭐 태워놓고 그러잖아요. 맞아. 그 안에 이제 뭐 들어가 그렇죠. 4위 토끼 약 11억 마리. 정말 의외입니다. 토끼가 뭐 먹을 게 있나? 그러게요. 네, 아, 그 문제인가 지금. 3위 돼지 약 13억 마리. 좀 미안하고 뭔가 자꾸 숙여내시는 거 왜 그러는 거지? 너무 많이 먹기는 먹지만 네. 2위 오리 약 26억 마리. 어마어마하네요 진짜. 네. 1위 닭 520억 마리. 갑자기 훌쩍 뛰네요. 네. 거의 뭐 한 20배 네. 넘게 차이가 나죠. 예상은 했지만 그만큼 치킨이라든가 뭐 닭에 관련된 요리가 하죠.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. 네, 오늘은 인간이 잡아먹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목부터 뭔가 약간 무시무시했는데 숫자로 순위를 매겨보니까 오늘은 숙연 네, 숙연해진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이 많은 동물들에게 감사함을 네. 표하고 맞아요, 싶습니다. 맞아요.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